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달리 아직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야권 진영 대선 주자가 있죠.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고면 지지도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초창기에 나타난 지지도 하나만 갖다 가지고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가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서 지지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도 마지막에 저희 단일화 후보에 포함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역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뭐 별의 순간도 언급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굉장히 혹독한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저 발언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이 개헌에 굉장히 본인이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이요? 개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이 헌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즉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정치 교체라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가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없이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별의 승관이 왔다 그러고 본인이 만나겠다 했지만 결국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본인이 뭐 대각제를 이제 추진한다든지 등등 이야기 있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만남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이제 이 주자는 바로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김동연 부총리는 본인이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곧 발간될 그 책에 따르면 결국 본인이 권력 분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김종인 위원장과 코드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계속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선 구도가 크게는 양쪽의 여야에 있지만 중간에 예. 개헌을 매개로 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 그룹이 하나 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국민의 관심과 세를 모으느냐는 좀 다르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 만약에 어느 정도 세 형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야당에서 뽑힌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예전에 우리가 DJP연합을 했잖아요. DJP연합의 공약은 뭐였습니까? 내각제 개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정치적인 연합 이걸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현재로 김동연 위원장은 일단 제3지대에 있으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정치교체 정치국체 내용은 바로 내각제 개헌. 그럼 본인은 임기는 한 2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나중에 이제 총선 때 같이 개헌을 해서 뭔가 바꿔내겠다. 그런 구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문 교수님. 예. 지금 이현종 위원께서는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손을 잡고 제3지대에서 개헌을 매개로 한 새로운 세력 교체를 모색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지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있는 중에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마지막에는 되는 사람을 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늘 킹메이커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사람을 밀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속 띄우는 거죠. 개헌 문제도 띄우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선점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이슈가 분산되면서 두 사람의 어떤 단일 대결보다는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얘기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헌까지 얘기해서 나와서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현재 이제 양분되어 있는 어떤 지지층들이 그걸 매기로 해서 다시 중도층으로 모을 가능성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급력을 갖기가 조금 제한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